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을 살펴보는 트렌딩 핫스톡입니다. 미국의 122년 전통 철강 기업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틸이 26.09% 오르면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4위 철강 기업인 일본 제철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틸을 149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일본 제철은 세계 3위 철강사에 오르게 됩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틸의 경쟁사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오늘 9%대 동반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 상향에 따라 3% 가까이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넷플릭스의 목표가를 기존 475달러에서 550달러로 높였는데요. 넷플릭스에 대해 콘텐츠 투자 수익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고 유료 공유 및 광고를 포함한 추가 성장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거래일 종가 대비 16.5% 더 상승해야 합니다. 수공예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애쉬는 4.6%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애쉬는 지난주에 전체 직원의 11%를 감원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2% 넘게 내렸었는데요. 앞서 존 실버맨 CEO는 총 제품 판매액 성장은 미미한 반면 직원 관련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포토샵을 운영하는 어도비는 오늘 2.47% 상승했습니다. 어도비가 2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기반 디자인 플랫폼 기업인 피그마 인수를 포기했는데요. 지난해 9월에 인수를 발표했지만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유럽과 영국 경쟁 당국의 반대를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어도비는 계약에 따라 피그마에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3천억 달러의 해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전자 서열 분석 회사인 일루미나는 1.57% 올랐는데요. 2년 전에 인수했던 자회사 그레이를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수 당시 미국과 유럽의 반독점 기관은 이 거래가 의료 혁신을 저해한다며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패소한 일루미나는 그레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주가는 올해 들어 독점 금지 소송 등으로 약 37% 하락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가 S&P 500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주가는 소폭 내렸는데요. 이번에 우버와 함께 S&P 5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자빌과 건축자재 공급업체 빌더스 퍼스트 소스입니다. 동시에 실드에어와 알래스카 에어그룹, 솔라이츠 테크놀로지는 S&P 500 지수에서 편출됐습니다.